의원이 복당을 했습니다. 돌아오자마자 윤석열 총장 때리기부터 했습니다. 홍준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. 반대 의견 없이 통과되었습니다. 지금부터 저희 국민의힘의 당원이시고요.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야 했던 집안의 맏아들이 돌아온 셈입니다.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여기 벌 쓰는 자리네. 그거 자신 없으면 대선에 나오겠습니다. 정권교체의 마지막 노력을 염두에 가야만이 이룰 수 있다. 그런 생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 자신이 꼭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. 그런 그 생각은 없습니다. 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될 수도 있어요. 선택과 신뢰를 받도록 당장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윤 전 총장과 지지율 격차는 아직 많이 나는 상황인데 보관이 있으십니까? 그거 자신 없으면 대선에 나오겠습니까? 내년 3월까지 간다고 봅니까? 나라 통치하는데 검찰 수사는 1%도 안 됩니다. 윤석열 X파일 혹시 의원님 보셨는지? 법의 상징이었던 분이 정치판에 등판하기도 전에 20가지 달하는 의혹이 있다. 그 나오는 자체가 그 문제가 많죠. 정치판이라는 것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덮어씌우는 판입니다. 있는 사실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? 그가 돌아왔습니다. 한때는 홍카콜라로 불렸었는데 홍준표 의원의 복당. 들어오자마자 특유의 화법으로 윤석열 전 총장 때리기에 나섰습니다. 의혹이 20가지가 넘는다. 그거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며 내년 3월까지 가겠냐라고 혹독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재명 기자가 보시기에는 홍준표 의원도 분명히 이제 대권 도전을 할 거거든요. 지난번에 대권 주자였기도 했었고 자, 이 홍준표 대 윤석열. 당 내에서 만약에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한다면 이 두 분의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지금 사실 여당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떻게 보면 잡을 가장 확실한 매로 홍준표 의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. 여당에서는. 아니야. 매는 홍준표다. 그렇죠. 여당에서 오히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후보들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럴 때 바로 윤 전 총장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게 홍준표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약을 봐야 될 텐데 저는 지금 앞으로 대선이 8개월 남지 않았습니까?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달을 꼽으라면 다음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. 29일 날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홍준표 의원도 같은 날 대국민 정책 보고회를 예고해놨습니다. 결국은 그때가 대선 출마 선언이 되겠죠. 그러니까 사실 함께 이제 시작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태고 또 다음 달 12일 날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캠프 출정식을 한다고 하고 또 원희룡 지사도 다음 달에 도지사직을 사퇴하기로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최재형 원장 그리고 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야당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합니다. 그렇게 되면 뭐 홍준표 의원 얘기한 것처럼 3월 달에 1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에 그치 앞선 지지율이 내년까지 갈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7월 달에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 그때 만들어지는 유권자들의 인식, 유권자들의 판단이 마지막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. 다음 달 한 달 동안에 과연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서로를 향해서 어떤 공격, 어떤 방어,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저는 굉장히 이번 대선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. 29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입당할지 말지 여부는 그때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입당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. 이준석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과연 버스 문 닫는 시기가 언제일지도 윤 전 총장에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버스 문 닫고 그 안에서 홍준표 의원과 윤 전 총장 상대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. 이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. 저는 버스는 8월 말이라고 제가 언급을 한 바 있고요. 버스라는 게 뭐 제가 봤을 때는 꼭 그 시간에 맞춰서 타는 사람들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. 가급적이면 빨리 타는 게 낫지 않을까. 아, 그 윤석열 총장이 입장은 다 아직 안 밝히셨는데 혹시 간접적으로라도 하시는지? 그건 고독한 개인의 결정이고 그 절차는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다. 윤석열께서도 그 고민이 깊으시기에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이해가 있습니다. 자,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해한다 충분히. 하지만 버스는 일단은 8월 말에 문 닫고 떠날 예정이다라는 뉘앙스를 자, 풍겼습니다. 과연 윤 전 총장이 그 버스에 탈지 말지 그 버스 안에 홍준표 의원이 있거든요.
그 결과도 좀 주목이 됩니다.